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창립 이후 70년 동안 세계적인 표준이 된 기타를 만들어 온 팬더. 네. 정통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팬더는 정상의 자리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빈티지 매니아부터 최첨단 기능을 찾는 모던 플레이어들까지 만족시키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팬더의 7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이나요? 네. 이 카메라 세팅이 그렇게 됐네요. 은총씨 쪽에 있는 기타가 팬더 USA 70주년 아메리칸 빈티지 2 1954 스트라토캐스터. 54군요.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2024 리미티드 에디션 팬더 커스텀샵 2024 리미티드 에디션 70주년 기념 1954 스트라토캐스터 NS 모델입니다. 아, 둘 다 54군요? 그죠. 70주년이라고 하니까 팬더가 70주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1954 스트라토캐스터가 출시된 지 70년이 지난 거죠. 2024년이니까. 그래서 이 처음 우리가 스트라토캐스터라는 악기를 만났을 때가 1954년인데 그 이후로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옵션들이 바뀌어 왔지만 이 외관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더 특유의 그 전통적인 사운드를 계속해서 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이 되는 기타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가를 오늘 다음 시간에 다양한 이 7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 팬더에서 팬더는 메이플렉이다 저도 약간 주장하고 있는 네. 타입이긴 한데 근데 이제 57파가 있고 54파가 그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4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3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사일 걸어야 돼요. 네. 걸 수 있을까? 이렇게 좋습니다. 연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팬더 커스텀샵 1954 NOS입니다. 네. 아, 가보죠. 어이, 소리가 과연 커스텀샵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건 또 5단으로 해줬네요. 가보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고요. 예,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 출시된 지 70년이 지났고, 네? 뭐 연주자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기타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기타가 유명한 기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연주자가 답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기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연주자들이 대부분이 스트라토캐스터를 먼저 떠올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70년이 지났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 70년 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끝까지 팬더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고집을 했고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빈티지 매니아 혹은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제 조금 혁신적인 기타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모델 커스텀샵과 아메리칸 빈티지, 물론 가장 팬더다운 옵션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팬더의 진가를,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일단 오사를 이제 두 모델로 좀 쳐봤는데, 이제 커스텀샵과 이제 이 USA 모델은 소리 차이는 확실히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커스텀샵이 조금 더 저출력이고요. 좀 더 확실히 더 빈티지함을 네. 더 쫓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빈티지함을 여전히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넥도 이제 커스텀샵이 좀 더 굵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사를 구매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얘가 굉장히 빠따넥이라는 네.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따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되게 좋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빠따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구입하고 싶어하는 기타에서 아예 노선에서 빼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팬더답게 근데 그냥 빠따넥이 아니라 굉장히 그립감이 맞아요. 좋은 빠따넥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운드 뭐 둘 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훌륭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사 사운드 중에서 그 좋아하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드라이브를 두 개를 밟았잖아요. 그 처음에 들려들었던 그 이제 걸린 듯 만 듯한 거기에서 약간 저는 그 멍텅구리 소리라고 하는데 오사만의 살짝 멍텅구리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치보다는 좀 날이 좀 덜 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되게 멜로우하게 들리는 지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요거 갖고 뭐 블루스라든가 팝 같은 거 들려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것도 묻히면 멋있다는 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좀 요런 네, 멋진 선택이었어요. 네, MR 해봤고요. 어차피 블루스는 이제 병원 선생님 다 쳐주실 테니까 뭐 그걸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사는 여러분들 이 두 개 다 물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많이 나는데 뭐 뭘 선택하셔도 저는 뭐 일단 둘 다 소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70주년이라고 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기념성도 있고 뭐 하여튼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2시간 더 이 팬더 1954 스트라토캐스터 70주년 기념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나볼 예정인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개성 넘치는 70주년 기념 모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